시작합니다. 의정부도 정말 뭔가 도로가 널찍널찍하죠. 예전에 와봤던 그 의정부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아파트가 아주 아파트 대단지들이 아주 많아요. 네. 여기 송민학교? 여기 학군도 좋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학군도 너무 좋죠. 이 좌측에 보시면 삼현초등학교. 저희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 보시면 뭐 이마트부터 해서 이마트 그리고 코스트코.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가톨릭대 성모병원 등의 이런 생활 편의 인프라가 아주 꽉꽉 채워져 있죠. 에 코스트코?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여기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송산사지. 아, 송산사지 근린공원? 예, 송산사지 근린공원 되겠습니다. 요요요. 도봉산에서 이제 요렇게 요렇게 가다 보면 바로 쌍문도 위도 나오죠. 최근 의정부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아파트 단지는 의정부역 센트럴 자이앤 위브캐슬로 34평이 10억 원의 매매 거래가 성사가 되었고요. 의정부 밀라 기지구 같은 경우는 34평 실거래가가 7억부터 해서 6억 초반까지 다양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시에는 교통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우선 의정부역에서 삼성역 그리고 수원역까지 연결되는 GTX 신호선이 예정 중에 있고요. 남양주 별내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8호선이 있는데 이게 현재 의정부역까지 추가로 연장되는 계획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을 살펴보면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의정부 동부권역에서 구리포천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잠실까지 대략 30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 고속도로가 2024년도에는 세종시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교통환경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됩니다. 의정부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어 왔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서울과 상당히 인접한 도심에도 불구하고 교통환경이 불편했기 때문인데 의정부시의 교통환경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환경이 개선되는 지역들을 위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한 10년, 11년 차 이제 되고 있어요. 아, 10년, 11년 됐으면 그때 이제 슬슬 개발이 되기 시작할 때인가요? 아니면 개발이 아예 안 됐었어요. 진짜? 그럼 이 변화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신 건데요? 네네네. 처음에 이사 왔을 때만 해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이쪽은 다 논밭이었어요. 아, 네. 10년 만에 이렇게 바뀐다고요? 네네. 그럼 지금 많이 바뀌었네. 네, 거의 두 배. 두 배요? 네네. 처음에 분양 받았을 때보다는. 지금 그게 계속 웃어. 우리를 보면서 계속 웃으셔. 웃음이 끊이질 않으시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 키우기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애들 키우기가 너무 좋은 동네 같아요. 일단은 유해한 장소가 전혀 없고요. 일단 학교들도 가깝고 일단 생활하기가 너무 좋아요. 마트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다 있더라고요. 네네. 공원도 많죠 여기. 네, 이 위에만 가도 풍산사지가 풍산 너무 사지. 넓게 있어서 날씨 좋을 때는 소풍 많이 가세요. 아, 소풍. 네. 여기서 사시는 곳은 차로 몇 분 거리 정도 되세요? 저 걸어서 바로 한 5분 10분. 거기 옆라인 괜찮은 거 있으면 저 좀 추천해 주시면. 네, 저희 맛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두 배 올랐다니까. 두 배 올라 힘들잖아. 아니야, 네 배까지 갈 것 같아. 네 배까지? 응. 이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민락동에. 네. 그러면 우리 미려 씨를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저를 위해서 아니, 젊은이들이 혼자 갈 수 있는 곳. 젊은이도 아니면서. 네. 일단 이 동네에서 이제 미술 도서관이 정말 잘 돼 있어요. 미술 도서관. 네. 그래서 미술 도서관 가서 책도 빌리시고 거 전시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시도 미술 도서관. 네. 그러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않아요? 뭔가 되게 우주에 온 듯한 우주선 안에 있는 느낌이죠. 이것이 말이죠. 네. 이 책과 예술을 동시에 품은 곳입니다. 예, 네, 미술 도서관. 이게 말이죠. 이 아이 키우다 보면은 이 뭐 학교뿐만 아니라 이 동네에 도서관이 있냐 없냐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미술 도서관이다 보니까 미술 전시회도 하고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정부 미술도서관 사서 어성욱입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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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너무 멋있어요. 네, 미술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합한 공간이거든요. 한 네.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예, 즐거워하세요. 오신다. 조명도 약간 우주선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들게. 예, 그래서 저희가 그 19년하고 20년에 건축상도 받았고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려요. 저희 도서관은요, 다른 도서관하고 다르게 벽이 없어요. 열린 공간이에요, 전부 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건축상을 받으시지. 여기 2층, 3층까지 있는데 벽이. 벽이 없어요. 예, 자료실하고 자료실 사이에 벽도 없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을 뜻합니다. 감동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미술관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더 시청자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런 10초 드릴까요? 자랑거리 10초. 저희 도서관에는 그 다른 도서관에 없는 그 호크니 빅북이라고 전 세계 9천 권 출판된 책이 있거든요. 전 세계 9천 권. 네, 그 중에 한 권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예, 저게 상당히 고가의 책이라 다른 도서관에는 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저쪽으로 가시면.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가 봐. 이거, 빅북. 우와. 너무 무거워요. 우와. 이게 보니까 책이 크게 나온 이유가 이제 미술 작품을 좀 더 이렇게 작게 보면 재미없으니까. 그렇죠. 현실감 있게 크게 자세히 볼 수 있게 만든 책이고요.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보러, 이거 찍으러. 네. 이거 여기서 본다, 내가. 이거를 보면서 찍히기를 원하시죠. 자기야, 그러면 나 이거 보고 있는 거 저기서 찍어줘. 구동시내를. 그